주택 사업 하시는 분들 뭐 저희도 많이 만나보고 있지만 주택 사업에 하는 그 전망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망 지수가 상승을 한 그런 곳들도 있고 하락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6% 정도 하락했고요. 수도권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1.3%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그 전망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수요자들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전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한번 흐름을 보면 서울은 마이너스 한 4%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떨어진 원인들을 보면은 뭐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 수도권에 좀 강화가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분양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사업하면은 뭐 물론 분양 성과는 있겠죠. 근데 그 사업하는 과정까지의 그 힘듦 이런 것들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재 원자재 값도 높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그 불안정 요인도 있고 그 공급에 대한 불안정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럼 사업 경기의 전망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서울에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 물량들이 크게 증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포착한다면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한 곳들에 저가 매수들을 하게 된다면 뭐 투자적인 실익으로 본다면 좀 좋을 수 있겠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 엄청나게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요. -5.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심각하게 볼 곳이 뭐 이런 그 대구라든지 대전. 대전이 가장 지금 환경이 좋지가 않네요. 그 다음 대구도 -17.6%.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 좀 어려운 환경. 지방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에 대한 확실성. 분양에 대한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도지역들 보면은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정도가 떨어질 정도니까 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분양을 자칫 잘못 받았다 하면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분양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서울에는 그 물량들이 좀 적긴 하겠지만 공급 물량에 대한 그 자재, 수급,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자재 가격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수요들은 이렇게 축소가 지방권에 축소는 됐는데 시멘트 단가는 올라가고 거기에 분양 가격들은 올라가고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쉽게 전망지수가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뭐 흐름 자체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10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흐름 자체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뭐 인천 정도가 그래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좀 떨어진 곳도 있고 오른 곳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 안에서 뭐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대한 그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면 서울은 수요가 여전히 높다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증명이 되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 부족한 지역들 그 다음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상품들로 가신다면 투자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위험 요인 보시다시피 가격대 서울에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된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자칫 잘못하면은 사기는 샀는데 투자 수익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가격대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금리 변동 뭐 기준금리는 인하는 했지만 시장의 변동금리가 지금 굉장히 좀 변화가 좀 커요. 상단으로는 일부 은행에서 한 7%까지도 열려 있고 6% 후반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담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요 사업지 뭐 아무리 싸다고 해서 서울의 외곽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겠죠. 주요 사업지에 접근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수도권을 보면은 공급 부족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가격 상승 가능성들, 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투자로서는 매력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보다 좀 민감도가 가격의 변화가 좀 늦다 보니까 서울이 올라가야지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매수 타이밍 잡는 게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들 잡으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겪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그래서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면적 선택이라든지 역과의 거리,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그 변화,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은 잘 짚어보시고, 투자에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 보기는 좀 어렵고요. 큰 비전을 보고 중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실거주가 동반된 그런 수요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공급 물량들도 많고 또 신도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불안정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서울이 가장 역시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일부 지역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는 좀그 인천 지역은 실거주 중심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비수도권 대전, 대구, 광주 같은 경우도 투자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저가 그 매수를 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망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대구는 뭐 특별한 산업들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항상 있고요. 그다음 광주 같은 경우도 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뭐 어떤 산업이 뭐 명확한 좀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망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대전 여기도 뭐 리스크는 있습니다. 대신 뭐 저가 매수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구 침체, 광주 경기 회복, 그다음 대전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전 정도 저가 매수를 바라보고, 인천은 실거주, 수도권 일부 지역, 그다음에 서울은 저렴한 가격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